보세요. 문자 하나씩. 예. 김소리님께서 여자친구님들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에피소드가 어? 궁금해요. 이사 갔어요? 어디로? 언제 들으셨대? 저희 이사 간거 어떻게 아세요? 문질만 안 돼. 간질만. 아, 함께 숙소생활 하시나요? 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세명 나눠서 삽니다. 방을? 네. 이제 각방도 생기고 집을 나눠서 네. 살아요. 이제 집 자체를 아예. 네. 그래서 각방이 다들 생겼어요. 네. 오. 드디어. 아, 정말 일이네요. 아, 각방이 생겼다는 거. 아, 이제 드디어 각방을 쓰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3년 인생 처음으로 나이 25세. 그럴 때가 됐죠. 처음으로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 방이 생겨서 좋아요? 제가 원래 숙소 들어가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혼자 말이 되게 없어요. 근데 입을 닫고 있고 싶은데 좀 침대에서 게임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침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네. 소은 양이 뭐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룸메이트였거든요. 네.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정말 많아. 정말 멤버들은 언니 재밌을까 봐. 재밌을 알고. 하기 싫은 말은 억지로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예, 9323님.